안녕하세요. 아니, 언박싱을 한다고 해놓고는 새로 산 아이들 소개를 안 시켜줬네요. 요거는 이제 누운주름. 얘는 토종 노루기. 얘도 토종 노루기예요. 아, 그리고 와인컵 지손이를 샀는데 지금 다른 데가 있네요. 지금 와인컵 지손이랑 이거 누운주름이랑 토종 노루기 두개 해가지고 네 개를 샀어요. 잠시만요. 얼른 가서 와인컵 지손이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네 개, 제가 김포 살고 있는데, 그 일산에 되게 유명한 처음처럼 야생화집이라고 이제 유튜버 제가 자주 보는 분 거에 자주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요거를 분재로 이렇게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 보여가지고 배워보려고 이제 분재처럼 키우는 거예요. 이게 꽃도 피고 하면은 되게 예쁘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요거 그 와인컵 지손이랑 그 분재 흙이랑 해서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그 처음처럼 야생화 분재 흙, 되게 그 그냥 마사 그 소립 중립 마사 같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아, 저는 되게 특이하더라고. 처음 그런 걸로 접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그 흙에다가 얘를 심어주고, 막, 그, 나무 같은 경우 분재 철사를 어떻게 이렇게 감아주는지 막 그런 거를 유튜브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서 한번 따라해 보려고. 제가 옛날부터 그런 거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약간 귀엽잖아요. 작은 화분에 이렇게 이런 나무가 이렇게 심어서 잘 자란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멋있고. 근데 막상 그런 걸돈 주고 사려고 그러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심으면 내가 사서 심으면 좀 저렴하잖아요. 그 내가 한번 그렇게 작게 키워보고 이제 한번 하려고. 마침 가까워가지고 이제 갔다 왔어요. 제가 원래 일산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비슷하게 공부해가지고 아니 너무 따라쟁인가요? 아무튼 제가 잘 배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잘 배워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컵 지손이 처음처럼 분재원에서 요거 제가 하나 사온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본대로 해볼게요. 요거 요런 작은 화분에 지금 난석을 깔았고요. 요게 이제 처음처럼 그 사장님께서 파시는 이게 흙인데, 이게 흙이 거의 뭐 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마사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흙이 섞이고 마사도 섞였죠. 제가 요것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 흙으로만 요 와인컵 지손이 배운 데를 한번 심어 볼게요. 제가 얘를 뿌리까지 탈탈 털었어요. 갑자기 이거 뽑는데 지렁이가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경악했어요. 경악했어요. 그래서 냅다 갖다 버리고 탈탈 털었어요. 무서워 무서워. 지렁이 무서워요. 이렇게 해서 요 흙으로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 뭐 설마 죽는 건 아니겠지? 벌써부터 이렇게 축축 쳐져가지고 제가 좀 무서워요. 뭔가, 운치 있게. 뭔가 운치 있게 심어진 거는 같아요. 이게 늘어지니까 약간 좀긴 화분에서 이렇게 늘어지게 자라면은 이쁠 거는 같아요.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처럼 야생화에 갔다가 이렇게 와인컵 지손이랑 누운주름 그리고 토종 노루기를 이렇게 샀고요. 요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파는 흙이라는데 한번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잘 자랄지 한번 제가 잘 이렇게 물을 이렇게 지금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물을 주고 매일 이렇게 한 번씩 물을 주면서 키워보라는데요. 그렇게 한번 제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